무단횡단 근절을 위한 캠페인이 실시됐습니다. 강남구와 AOMG가 복지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슈퍼주니어 이특이 8톤의 쌀을 기증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강남구가 자동차 무상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소월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뉴스입니다. 보도와 사유지에 걸쳐 주차하는 불법 주차 차량 단속이 9월부터 24시간 집중적으로 실시되는데요.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그럼 8월 다섯째 주 강남구 뉴스 시작합니다. 차량에 치이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무단횡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강남구가 무단횡단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25일 테헤란로에서 무단횡단 근절 캠페인이 실시됐습니다. 강남구가 선진시민의식 정착과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이번 캠페인에는 구민과 모범운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교통안전수칙이 게재된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며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신현희 구청장은 무단횡단 근절은 인식 변화가 특히 중요한 만큼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무단횡단 근절과 선진시민의식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는 지난 2011년부터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역점사업으로 삼아 불법 주정차, 불법 퇴폐업소 일소 등을 목표로 지속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시행 중이며 자발적인 구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설 기부 창구인 G플러스 스타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2PM과 카라에 이어 이번에는 AOMG 소속 연예인들이 바톤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강남구와 힙합 레이블 AOMG가 25일 구청 본관 회의실에서 복지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AOMG는 가수 박재범과 사이먼디가 공동대표로 있는 기획사로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압구정 로데오 역사 내에 위치한 G플러스 스타존 사업에 참여, 9월 말부터 AOMG 존을 런칭하고 기부 관련 각종 행사에서 AOMG 소속 연예인들이 기부 천사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한편 저소득 청소년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상설 기부 창구 G플러스 스타존은 스타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와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 기부 문화로서 현재 여러 스타들의 참여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이 해외 팬들로부터 받은 쌀 8톤을 강남구에 기증했습니다. 팬들의 스타 사랑이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훈훈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7일 한류스타 슈퍼주니어 이특이 강남구에 8톤의 쌀을 기증했습니다. 이번에 기증받은 쌀은 가수 이특의 군전역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 일본 등 30여 개 국가의 팬들이 선물한 쌀 화환으로 이를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증식이 마련됐습니다. 이날 참석한 이특의 어머니는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이특의 뜻에 따라 다문화 가족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구는 기증받은 8톤의 쌀을 수서 명화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관내 저소득 주민 800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석을 맞아 귀향길을 나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장거리 운전에 대비한 차량 점검 끝내셨나요? 강남구가 주민들을 위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강남구가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청 주차장에서 추석 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고향을 찾아 장거리 운행을 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이날 점검에는 서울시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 강남구지회 회원 30여 명이 재능 나눔으로 함께했습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상점검 서비스는 승용차와 승합 자동차를 대상으로 엔진과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배터리 점검 및 보충 등 자동차 안전 관련 25가지 기본 점검 사항을 전문가에게 꼼꼼히 진단받는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추석을 맞아 주민들은 세밀한 정비와 점검을 통해 자동차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귀성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시인 하면 김소월을 빼놓을 수 없죠.
1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소월이 썼던 시를 노래로 만날 수 있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소월음악회 시가 노래되어가 28일 역삼일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강남 구립도서관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알찬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료로 진행됐습니다.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 시인 김소월의 서정적인 시를 아름다운 노래로 들으며 한여름밤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엄마야 누나야, 진달래꽃 등 우리 고유의 정서를 절제된 가락 속에 담은 주옥 같은 시들을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동 주민센터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나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풍요로운 명절 만들기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인하였습니다.